차츰 일상을 찾아가는 요즘 문화예술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에선 여러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진 청주민족예술제 예술로 비추라가 내일 개막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악몽을 꿨는지 잠에서 화들짝 깨며 놀라는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하고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의 교도소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코로나 2년, 무엇보다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그리웠던 배우들은 서로 호흡을 맞출 때도 NG가 날 때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공연장에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좀 걱정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좀 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좀 3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연극 월급 도둑. 재해석의 묘가 잘 살지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 관객 앞에 직접 선보일 수 있다는 기대도 큽니다.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굉장히 설레이거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관객분들을 못 만났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설레임 반, 만나니까 기쁨 반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문화예술계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청주민족예술제 예술로 비추라가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춤과 음악, 연극, 전통음악 등 풍성한 공연부터 미술, 민화, 서예, 사진 전시까지 청주민예총 소속 11개 분야 모든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를 선보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모두 대면 형식으로 진행되고 시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민예총의 그 회원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굉장히 더 잘할 수 있고 재미나게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이제 오셔서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엔데믹을 향해 가는 설레는 봄날 청주 예술가들이 똘똘 뭉친 예술제가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